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윤 기자입니다. 송가인이 15일 광주를 찾아 열창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광주 북구는 오는 15일 오후 4시 북구종합체육관 2층 다목적실에서 북구민과 함께하는 2022년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청 가수로는 광주예술고등학교 출신의 트로트 여왕 송가인이 출연해 한나는 대동강, 물음표, 밤차에서 등을 열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퓨전 클래식, CNS 윈드 오케스트라, 국악가요 김근희, 트로트, 류경, 호세리, 포크엘라 프롤로그 등 지역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관람료는 무료이나 입장권 소지자만 현장 관람이 가능합니다. 북구청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중계로 누구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권은 13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티켓 링크에 선착순 예매가 진행되며 오프라인은 13일 오전 10시부터 북구문화센터 2층에서 신분증을 지참한 북구민에 한해 선착순 배부됩니다. 한편 송가인은 서울 앵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송가인은 지난 5월 서울 잠실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 전주, 인천, 대전, 일산, 수원, 부산, 광주, 청주, 목포, 천안, 부천의 팬들과 만났습니다. 지난달에는 광주 앵콜 콘서트를 개최했으며 지난 3일 LA 콘서트를 통해 해외 팬들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울 앵콜 콘서트는 오는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장소는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입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